안녕하세요. 오늘은 여러분께 충주시 금능동 시청 뒤편에 있는 319평 7억 3천만원의 투자용지 겸 상가주택 용지를 소개해 드릴게요. 먼저 충주 이광규 공인중개사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하고요. 저는 정직과 성실로 신뢰를 드리는 공인중개사 이광규입니다. 여기는 충주시 금능동 충주시청의 뒤편이고요. 요 건물 뒤로 살짝 보이는 건물이 충주시청입니다. 현재 비포장으로 되어 있고 커다란 돌과 자갈들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것이 좀 어수선하죠? 제가 걷고 있는 이 길은 아스팔트 포장을 위해 밑바닥 성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 도로는 폭 15m에서 20m의 중로로 개설될 예정이니까 인도를 갖춘 2차선이 되겠죠. 10수년 전부터 난다 하더니 드디어 기어이 나고야 마네요. 이 도로는 시청의 서편 주택지 옆으로 연결됩니다. 이제 어느새 오늘의 소개토지 앞까지 다 왔네요. 여기 노란 깃발 뒤의 토지가 오늘의 소개토지입니다. 원래는 논이었는데 도로의 성토를 하면서 요 토지도 약 1m 정도 복토를 한 듯합니다. 경계는 불분명하나 요 앞 북처럼 되어 있는 부분과 노란 깃발 뒤가 도로 부분일 테고요. 노란 깃발 바깥으로 황토색으로 메꾸어진 부분까지가 오늘이 소개토지의 경계일 듯합니다. 지금은 도로 성토와 토지 복토로 인해 아주 어수선해 보이지만 내년 상반기 도로가 개통되면 썩 괜찮은 토지 하나 나올 듯 하네요. 충주시 금릉동 134-12 시청 뒤편의 토지입니다. 지목은 답, 용도지역은 자연녹지이고요. 올해까지는 벼를 심는 논으로 사용되었었는데 이제는 콩을 심는 밭으로 사용되어야 할 듯하죠. 면적은 319평으로 자연녹지 건폐율이 20%니까 약 63평의 바닥건축물을 신축할 수 있겠네요. 건축이 가능한 시설물은 혐오 위험시설물이나 모텔 또는 오피스텔만 아니면 웬만한 시설물은 다 가능할 듯 하고요. 특히 넓은 주차장을 필요로 하는 업종의 상업용 시설물이면 아주 그만일 듯 합니다. 다만 아쉬운 점은 2차선이 개통되고 나면 이 토지는 도로보다 약 1m 정도 낮아질 것이기 때문에 한 번 더 복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토지의 북서쪽으로 조성 중인 2차선 도로가 빨간 선으로 표시되어 있죠. 토지의 도로 전면은 약 25m 정도 되고요. 도로 전면으로부터 남동쪽으로 약 30m 정도는 거의 정방형입니다. 토지의 북동쪽 언덕에서 오늘이 소개토지를 내려다보는 중입니다. 낮은 면과 복토를 해서 높아진 면이 확연히 구분이 되시죠?
돌무더기가 쌓여져 있는 위치가 2차선 도로 부분 되겠고요. 이쪽은 토지의 북쪽 편이고요. 토지의 동쪽 편으로 보이는 대형 건물이 충주시청입니다. 오늘이 이 토지, 여러분께 투자용지 겸 근린생활시설용지로 추천드립니다. 충주시 금릉동 충주시청 뒷계획도로 접 투자 겸 상가주택 신축적합용지입니다. 충주시 금릉동 134-12번지에 위치해 있고요. 용도지역은 자연녹지지역입니다. 도로는 2차선 계획도로에 접해 있고요. 지목은 답입니다. 향후 전으로 사용되어야 할 듯 싶고요. 지형은 준사각 부정형 토지입니다. 면적은 319평이고요. 이용 제한사항은 가축사육 제한구역입니다. 추천용도는 근린생활시설 신축적합용지로 추천드리고요. 평당 공시지가는 76만 6천원, 평당 매매가는 230만원, 공정 매매가는 7억 3,400만원입니다. 충주시청 뒤 현재 조성작업 중인 2차선 도로에 접한 투자성 갖춘 토지입니다. 전체 지형 부정형이나 도로 전면 25m로부터 안쪽 30m까지 정방형 지형이고요. 도로 완공 후 지가 상승은 당연해 보이고요. 넓은 주차장 요하는 근린시설 건물 신축에 적합합니다. 고객 만족을 위해 1년 350일 최선을 다하는 공인중개사입니다. 충주시와 충주권역 부동산에 관한 모든 상담을 해드리고 있어요. 토지, 주택, 아파트, 원룸, 빌딩, 공장, 창고 등 매매 및 임대에 관해 전화, 문자, 카톡 주시면 정직과 성실로 신뢰를 다하겠습니다.